사실 이번에 최저임금 협상할 때 또 사용자 측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자. 일본이 바로 그렇게 한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. 맞아, 도쿄가 제일 높고 그렇잖아요. 규슈 쪽은 700엔대. 그 지역 상권의 평균 어떤 물가에 맞춰서 이 최저임금도 약간의 좀 상이하게 다른 거네요. 근데 그럼 일본은 지방 같은 경우에 도시보다 낮나요, 높나요? 지금 더 낮다. 그러니까 그게 난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가거든요. 저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. 네. 차라리 농촌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히려 더 올려줘야지. 지방으로 가지 않을까. 저는 지방도 그렇고 힘든 일 하는 업종, 공장이나 제조업 같은 데는 최저임금을 차라리 좀 높이고. 아, 그러네. 네. 두 분이 정책을 만드실 겁니까? 영국은 어때요? 저 영국은 저희는 나이별로 좀 다르니까. 나이별로? 네. 그러니까 뭐 16세나 18세까지는 한국 있잖아요. 그리고 24세부터는 제일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이별로 레벨은 한 4개 있는 거 봐요. 영국에서는 나이 먹는 게 즐겁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려면은 여러 보완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 건물 임대료. 혹시 통신원들이 알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책 혹은 뭐 추천해줄 만한 보완책 이런 보완책들이 좀 있을까요? 차지차가법이라는 거예요. 다시 한번? 차지차가법이요. 네. 장을 빌리고 집을 빌리는 거에 대한 법이라는 뜻인가 보죠? 차용증.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계약 기간 만료돼도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갱신하고 싶다고 하면 상가뿐만 아니라 그냥 렌트해서 집을 살 때도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, 일본은. 아, 그러면은 나는 돈을 낼 테니 나 여기 계속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내보낼 수가 없는 거군요. 아니 근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런 건물주나 그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지 않나요? 이건 우리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 없습니까? 근데 사는 사람 권리를 지키자는 법률이죠. 버블 경제 이후로는 이번은 땅값 그렇게 오른 적이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안 생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상권이 땅값이 오르는 구조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도 올리고 싶겠는데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랑 처지가 조금 다르군요.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죠. Rents increase very dramatically for small business owners. I think that affects them far more than the minimum wage when they can only sign a 1 or 2 year lease. And then a year or two later, they face at least a 10% rent increase very often and can see their rent double, triple, quadruple over the course of 5 or 10 years. 사실은 대부분 그 작은 기업들한테 그 렌트 비용보다 사실 인건비 확실하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요. 저는 확실하게 그 부분 알아요. 그래서 숫자도 확인해 보니까 뭐 대부분 정말 인건비는 거의 40% 어떤 비즈니스 40%이거든요. 그 최저임금 올라가면 렌트 올라가는 게보다 두 배의 임팩트인데요.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고도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본다면은 양쪽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저울질 해가지고 네,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국민 그쵸.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네. 예.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되게 위기에 봉착을 했고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 위기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과 을의 싸움이 돼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늦춘다고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한 상황이고 뭐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으니까 임기 내에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